할까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부산 가시는 분들 주로 해운대 찾아가시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이 부산에도 잘 찾아보시면 한적한 여행 즐기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어묵을 참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김지은 아나운서 안 계시는 동안에 부산 해운대 시장 특집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 핑계로 부산에 가서 전 주말에 되게 잘 놀다 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안 가본 것도 너무 많고 그러게요. 어묵도 못 먹고 오고 네. 조만간 부산 특집을 한번 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쌀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김영희 씨.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남자 키 183cm, 여자 키 168cm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이들 키를 쑥쑥 자라게 하는 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젖줄 한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 형성된 김포평야. 이곳에 아이들에게 좋은 특별한 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넓지? 어? 준혁아, 예원아, 여기가 김포 평야야. 굉장히 넓지? 근데 얼마큼 넓어요? 여기? 아, 갑작스러운 질문에서 당황했는데요? 네. 모르겠는지 모르겠지. 저 잡으러 간다 보다. 저. 회피하면 어떡해. 아빠 모르니까 그러지. 가자, 우리 뭐 하자. 드넓은 김포 평야에서 찾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쌀을 소개합니다. 여기 큰 거 봐. 친환경 재배지답게 우렁이로 가득한 논. 그런데 이곳의 친환경 농법은 좀 더 특별합니다. 아빠, 저기 뭐 넣었는데 뭐예요? 몰라? 어, 뭐 붙네? 가보자. 저게 뭐야? 오, 뭐지? 뭐예요? 글쎄요, 제가 먼저 봐줄게. 제가 한번. 아, 냄새 좋은데? 맡아 봐봐. 무슨 냄새나?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 한 번은 많이 맡아봤는데? 막걸리 먹다는 게 냄새? 미생물 제제라요. 발효시킨 네, 거라? 네, 네, 발효가 돼가지고 아, 냄새가 납니다. 얘들 미생물이 뭔지 알아? 뚱한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미생물에 대해서. 네. 이 미생물 제제는 네. 그 땅에 잠자고 있는 네. 유효 미생물을 깨워서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 튼튼히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품질 쌀 만드는 데 최고입니다. 몸에 유익한 미생물로 토양에 힘을 주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미생물 제제 농법. 배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포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김포에서 네. 농진청에서 개발한 네. 하야미라는 쌀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이벼예요? 네. 아, 하야미는 예. 이제 하이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이 네. 높다. 다시 거기서 다시. 네, 아미노산이 뭐예요? 네, 아미노산은 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네. 저기 전문가를 한번 부르죠. 그래서 네. 예, 그분한테 자 하나 선생님 불러볼까? 하나 둘 셋 선생님. 아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소장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체내에 혈액과 근육 뼈 등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야미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일반 쌀에 비해서 31%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에게 매우 좋은 쌀인데요. 또한 일반 쌀에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인성분이 풍부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하야미 쌀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성장 발육에 좋은 라이신과 메사이오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 크는 쌀, 머리가 좋아지는 쌀이라고 불립니다. 부모님들 귀가 아주 솔깃해지겠네요. 뭐야? 이 뭐야? 쌀 창고예요? 세 장이에요? 쌀 창고에 새가 있어요. 참새도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는 게 아니고 없다가 벼를 보관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리 있겠습니까? 아예 쌀 창고를 접수해 버렸습니다. 아, 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군요. 다 쪄 먹은 게 이게요? 이게 바로 하얀.